온라인 구매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식료품부터 펜 한 자루까지 클릭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쇼핑몰에 올라온 같은 상품이 지역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다르다면, 또 많게는 50% 더 비싸다면 이 상황을 쉽사리 납득할 소비자는 없겠죠.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탐사대 황민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평소 마켓컬리를 자주 이용하던 안모 씨. 딸기 460g, 14,900원짜리 상품을 주문하며 딸에게도 보내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배송지 주소만 딸내 집으로 바꿨을 뿐인데 가격이 4,000원 싸진 겁니다. 딸내 집으로 배송을 했는데 결제할 때 보니까 가격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품이 배송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건데 직접 찾아보니 이런 상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4,500원 쌈채소가 서울 마포구로 배송하면 그대로지만 경기도 광주시에선 20% 할인돼 3,600원이고 4,300원 떡볶이 떡은 마포는 3,010원, 광주시는 2,150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할인율도 제각각. 손소독제는 30% 차이가 나고 11,000원짜리 새우가 서대문구 15%, 강남구는 20% 할인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산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다른 데보다 더 비쌌다면은 저도 나중에는 되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으로. 해당 업체는 배송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 건 물류센터별 재고량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재고량의 차이에 따라서 할인의 차이인 거지. 다른 쇼핑몰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른 곳이 있지만 할인 품목은 따로 고지돼 미리 알 수 있거나 마감 세일이란 코너가 있어서 이런 상품들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 할인된 매장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점포의 가격이랑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가격에 차별을 두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소비자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로. 마켓컬리 측도 할인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배송지에 따라 상품 정보가 다를 수 있다고 애둘러 표현해뒀습니다. 업체만 생각하고 소비자는 그런 다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